주님의 은혜와 평안을 전합니다. 다 같이 신앙 고백하심으로 목요일 새벽 예배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녀 삼아 주시고, 십자가 능력의 원세로 구원하신 하나님,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가 주님 앞에 엎드려 싸우니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귀한 말씀 우리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말씀 들을 때 헛되이 듣지 아니하게 하시고, 깊이 경청하며 하나님의 뜻을 묻고 깨달아서, 오늘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주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승리하는 믿음의 백성들 될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들 가지고 나온 주님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귀를 기울여 그들의 음성에 함께하여 주시고 응답하여 주셔서 그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5장 19절에서 29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5장 19절에서 29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놀랍게 여기게 하시리라.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심 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들을 공경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도 공경하지 아니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느니라.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읽고 묵상하면서 잠잠히 주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을 잠시 갖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예배 가운데 나오신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요한복음 5장 19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은혜 나누려고 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은요, 예수님이 안식일에 베데스다에 38년 된 병자를 고친 사건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데요. 여기를 보면 지금 유대인들이 굉장히 분노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안식일 규정을 어기고 병자를 고쳤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고 말하면서 자신을 하나님과 동등되게 여기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분노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막 거세게 반발하는 것이고요. 급기야는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다. 이렇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유대인들이 말하는 요약은 이겁니다. 네가 뭔데 감히 이런 행동을 하냐는 거예요. 네가 무슨 권위로 이런 행동을 하냐, 이렇게 반발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은요, 이런 반발과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답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유대인들에게 자신이 누구이고, 그리고 너희들이 물어보고 있는 대로 무슨 권한으로 이런 일을 하고 있는지 친히 밝혀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 예수님이 오늘 이 자신에게 반발하는 네가 무슨 권세로, 무슨 권위로, 네가 뭔데 이런 일을 네가 하느냐라는 이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이 답변하고 주장하는 그 내용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그들의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답이 뭐예요? 바로 나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이에요. 뭐라고요? 너 누군데 이렇게 하니? 라고 했을 때 예수님은 나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런 일을 행한다 말하는 거예요. 지금 자신이 행하는 일,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권한으로 행하는 일이라고 예수님은 담대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오늘 본문의 거의 모든 절에서 아들이라고 하는 단어가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것을 보면 알 수 있어요. 모든 절에서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그러니까 하나님과 아들 예수님과의 관계를 계속적으로 반복해서 말하고 있는데 아들이라는 정체성이 계속 반복적으로 나오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지금 자신이 행하는 모든 일, 그러니까 지금 이 38년 된 병자를 고친 일까지 포함해서 예수님이 행하시는 모든 기적과 이사들, 그런 이 모든 일들이 자기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심히 원하시는 일이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 예수님에게 보여주셨기 때문에, 나는 아버지께서 보여주신 그대로, 본 그대로 행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실제로 오늘 본문 20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은 아들 예수님을 사랑하셨어요. 너무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모든 것을 공유하고 싶으셨던 것이죠. 누구와 함께요? 사랑하는 아들 예수와 함께 그것을 나누고 싶으셨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여주셨어요. 하나님이 행하실 큰 일과 그 주님의 계획을 예수님에게 나타내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누가 누구에게요? 하나님이 성자 예수님께 그것을 나타내 보여주신 것이죠. 이런 때문에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이 세상의 그 어느 누구보다도 정확하게 하나님의 뜻,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그 큰 일을 우리 예수님은 알고 계세요. 아버지를 통해서 보았던 그 정확한 지식을 바탕으로 예수님은 늘 말씀하세요. 그 지식을 바탕으로 가르치시고 그 놀라운 일들을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때문에 예수님이 행하시는 모든 일들은 어떻습니까? 실수가 없어요. 오류가 없습니다. 어느 것 하나 허투루 하는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모든 말과 행동 하나하나가 하나님 아버지의 뜻과 관련되어 있고
그 말씀의 기반 위에서 행하는 중요한 일이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보면 오늘 이 안식일 규정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안식일을 제정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안식일을 제정하신 이유. 신명기서를 보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압제에서 구원하신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즉 애굽의 노예로 살면서 전혀 안식을 누리지 못하던 자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참된 안식을 얻게 되었으니 이제 너희가 하나님의 구원을 기억하고 즐거워하는 날이 되게 하라는 거예요. 너희들도 하나님이 행하신 대로 이웃을 섬기며 안식을 주는 삶을 살아가라는 명령이에요. 이러면 때문에 예수님이 안식일에 이 38년 된 병자를 일으키시고 고치신 것은요, 상당히 의미가 있는 행동이죠. 지금 이 남자는 무려 38년 동안 죄와 질병에서 고통받던 사람입니다. 쉽게 말해서 전혀 안식을 누리지 못하던 사람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그에게 찾아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이렇게 명령합니다. 그러자 어떤 일이 일어나요? 오랫동안 자신을 묶고 있던 죄와 질병에서 이 남자는 해방을 얻게 됩니다. 평생토록 안식을 누리지 못하고 고통 가운데 지내던 이 사람이 이 사람에게 참된 안식이 찾아온 거예요. 누굴 통해서요? 예수님을 통해서. 때문에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이 안식일을 만드신 본래의 취지에 맞는 아주 아주 선한 행동,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행동을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이 유대인들은 고침받은 사람에 대해서 어떤 반응 보이고 있죠?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놀라워하고 찬양하고 기뻐하면서 이 사람에게 위로와 축하의 말을 전해주고 있습니까? 아니죠. 사랑이 없는 아주 차가운 율법 조문을 들이대면서 그 남자를 정죄하고 있습니다. 겁을 주고 있습니다. 이제 겨우 죄와 질병에서 해방된 사람을 축하해 주지는 못할 망정 다시 죽음의 자리로 끌고 가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것이 얼마나 무정하고 잔인한 처사입니까? 정말 하나님을 믿고 사랑하는 사람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안식일에 참된 의미를 깨닫지 못한 채 오로지 그 전통과 율법과 형식에만 목숨을 걸어야 하는 아주 불쌍하고 어리석은 자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유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때문에 이들이야말로, 이 유대인들이야말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베푸는 참된 안식이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자신을 억누르고 있는 그런 율법과 형식과 전통에서 벗어나서 이 귀한 안식일에 그것들을 하나하나 따지며 정죄하기보다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안식을 누리며 이 세상과 이웃들에게 그 안식을 선포하며 하나님을 높여야 하는데 그걸 못하고 있으니 얼마나 안식이 필요한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저는 이 사람들을 보면서 우리의 모습을 보는 것 같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특별히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도 여전히 참된 안식의 의미를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참된 안식, 참된 자유, 참된 기쁨을 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오셨다는 것을 여전히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참된 안식을 얻을 수 있다는 진리를 알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습니까? 사람들은 썩어 없어질 헛된 것들에 소망을 둬요. 그것에서 안식을 찾으려고 합니다. 그럼 하지만 어떻습니까? 아무리 그것을 구하고 가져봐야 그곳에서는 안식을 얻을 수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많은 돈과 지식과 명예와 권력을 얻어봐야 거기에는 안식이 없고 오히려 두려움과 불안과 더 깊은 그런 압제만이 있을 뿐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 외에는 그 어느 곳에서도 참된 안식을 얻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찾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대하시는 안식의 기쁨, 그 비밀은 오직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버지께서 그 예수를 통해서 얻을 수 있도록, 그 안식을 얻을 수 있도록 정해 두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행하시는 그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만이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서 참된 안식으로 인도합니다. 그것만이 유일한 방법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 뒤에 보면 뭐 많이 남아있지만 무엇을 말하고 있나요? 오늘 21절 보면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심 같이, 그러니까 아버지가 행함 같이, 아까 본대로 행한다고 했잖아요. 아버지께서 죽은 자를 일으켜 살리심 같이 아들인 나도 살리는 사역에 동참하게 될 것이다. 즉 아버지와 함께 부활의 사역에 동참하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장차 부활하실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왜요? 그 부활이 안식으로 이끄는 길이기 때문에. 또 24절 보십시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 선포하죠. 또 25절 보면 죽은 자들이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는데 듣는 자는 다 살아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때문에 여러분, 우린 오늘 이 예수님의 진실된 말씀, 진실된 권면을 믿고 신뢰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모든 말씀이 아버지 하나님께로부터 비롯된 것임을 알고 생명으로 보내주신 그분 앞에 나아가야 돼요. 참된 안식으로 보내주신 그분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예수님이 약속하신 영생이 바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우리가 그토록 찾고 헤매고 있는 참된 안식이고, 예수님이 약속하신 생명의 부활이 바로 참된 안식이라고 하는 것이죠. 기도하기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모두가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이 행하신 놀라운 기적을 보면서 안식의 자리로 나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영생을 얻어서, 예수님이 주시는 그 영생을 얻어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불안에서 또 염려에서 안식으로 옮겨지는 그런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를 축복하시고 주님의 말씀의 자리로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처럼 안식일은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주신 것을 기뻐하며, 구원하신 것을 기뻐하며 감사하는 날임을 고백합니다. 주님이 주신 그 안식에 기뻐하며 이웃에게도 예수 그리스도의 안식을 선포하며 자유를 주는 복된 날임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것들을 꼭 알고 이것을 마음에 깊이 간직하여서 이제 우리가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참된 안식의 자리로 이끄시는 그 주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주님 주시는 평안과 안식을 누릴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혹시 이 시간 여러 가지 불안과 염려와 어려움으로 절망의 자리에서 고통받고 있는 자들이 있습니까?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들 안수하여 주시고 축복하셔서 그들을 이 38년 된 병자와 같이 일으키셔서 주님의 안식의 자리로 초대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가 그렇게 주님과 동행하며 안식의 자리에서 기뻐하는 그런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깊이 깨달아서 우리에게 안식을 주기 위해 오신 예수님을 굳게 붙들고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누리며 승리하는 복된 하나님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